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일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붙잡히면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안 그래.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야. 예를 들어보세요. 도둑놈이 다 훔쳐가지고 담을 탁 뛰어넘었는데 방범이 지나가다가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이 그 순간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도둑질했어. 내가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아이 재수 온 붙어가지고 하필 그때 뛰어내려가지고. 그게 왜 재수야? 잘못한 거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방향을 잘못 접어들었어. 이쪽으로 가야 되니 네가. 아무도 없길래 노란선 두 개 있는 걸 확 돌아섰어. 그랬더니 하필 가로수 뒤에 경찰이 숨어있다가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또 위반했어 이래야 되는데 에이씨 재수 온 붙어가지고 말이야. 그 친구는 왜 또 거기 숨어있는 게 보여 또? 그게 왜 재수야? 잘못한 거지. 우리는 의식구조가 희한해. 그건 재수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잘 들으세요. 교회의 사상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재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인생을 재수로 살지 말고 옳고 그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불의한 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맙시다. 세 번째 간음을 안 했다. 간음을 안 했다. 제가 한 번은 저기 어떤 도시에 연합집회를 했어요. 아이고 거기도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어요. 이제 모여서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숙소를 가는데 멀리 가더라고 멀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왜 멀리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에? 좋은 숙소를 가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내 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뭐. 아 그래가지고 멀리 가서 막상 가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아. 지나오는 동안에 많이 거쳐온 숙소하고 비슷해. 그래서 내가 종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오는 동안 보니까 숙소가 여러 개 있던데 뭐라고 다니기 불편하게 저렇게 먼 데다가 정해주셔요. 가까운 데 정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다니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가까운 데 정하려고 갔었대요. 갔더니 목사님은 방을 안 준대.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을 방을 주면 하루에 한 팀밖에 못 받는다네. 근데 목사님을 안 주면 세 팀을 받을 수 있대. 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있어. 안 한 것은 이렇게 토색, 불이, 간음이고 한 것은 첫째가 십일조입니다. 저 사람들은 십일조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돈을 벌면 십일조를 떼기 전에는 돈을 안 썼어요. 아예. 십일조를 떼놓고 그때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어.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는 그렇습니까? 돈 벌면 십일조 떼놨다가도 모자라면 땡겨 썼다가 주일날 채워 넣었다가 도저히 그달 어려우면 다음 달 넘겼다 그래도 안 되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제가 거의 모르긴 해도 오늘 이 자리에 또 십일조 떼먹어본 경험 없는 사람이 또 별로 없지. 안 떼먹어본 경험 없는 사람이 또 고개를 들고 날 봐요. 떼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지금도 조농사를 안 짓는데 조농사를. 왜냐하면 조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게 11조 떼기가 어려워가지고 한가마니만 수확을 하면 이놈을 방바닥에다 다 쏟아놓고는 일일이 세가지고 10분의 1을 떼는데 한 달 걸린답니다. 한 달. 11조 떼기 어려워서 조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조농사를.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요.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꼭 11조 생활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을 먹고요.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큰 음을 먹는데 정말 막 감동이 되더래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아! 잡혔어.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아! 잡혔어.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이 저려지더래요. 이 간이 절여지면 어떻게 된다? 응답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 여자 보고 11조를 하라고 그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11조 하라고도 못 오고, 자매님 혹시 11조에 대해서 아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더니 그 여자분이 울면서, 전도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딱 해놓고 보니까 남편이 결핵 환자더래요. 참 지금은 결핵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약 좋지, 음식 좋지, 그까짓 거. 옛날에는 결핵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암이 1등이지만 옛날에는 내가 추측건데 결핵으로 엄청 죽었어요. 사람들 결핵 잘 모르셔? 왜 사람 배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손에 붉은 피 나오는 사람 있죠? 저는 연극 영화과 출신 같아. 뭔 기침을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또? 그 결핵 환자인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이 결핵 환자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나는 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세상에 계란 한 판 해봐야 3,000원이면 사. 한 알에 100원이야, 세상에. 그 흔해 터진 놈의 계란 옛날엔 다 어디 있었대요? 지금요 세상에 그 흔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게 다 옛날에는 어디, 나는 지금도 옛날 하면 생각나는 게 소고기 그러면 질기다는 것만 생각이 나. 불고기, 로스 이런 거 없었어 우리 동네. 그냥 소고기 한 근 주세요 사다가 신문지로 둘둘둘 싸다가 섞어지면 신문지가 글씨에 백이어 이렇게 사래. 그러면 띄어가지고 둥성둥성 쓸어서 무 잔뜩 한 솥 끓여서 소고기 국만 생각나지 뭐 불고기, 로스 이런 거 없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소고기가 어떻게 질긴지 씹다 씹다 내놓으면 어머니는 또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냐, 그거 또 주워 먹었어. 난 또 연구를 해봤어. 왜 똑같은 소고기인데 옛날 소고기는 질겼냐, 요즘 소고기는 얼마나 연해요. 세상에 틀니 갖고도 씹어먹어. 요즘 소고기는 얼마나 연한지 이유를 알았어. 뭐든 연구를 하면 이유를 알아. 옛날 소는 5년쯤 되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20년, 30년 소 아랫도리가 휘청거릴 때까지 부려먹다가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질겨 그게. 요즘에는 고기를 먹는데 옛날에는 일식했다.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잡아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러니 질길 수밖에 없죠. 세상에. 겨울철, 옛날 겨울철 긴긴 밤 이 잡는 게 일이었네 옛날에는. 우통 확 벗어서 두면요 그 뒤질 것도 없어. 배, 등어리 이런 데 이런 데를 꼭 다녀도 꼭꼭꼭 이상한 데로만 다녀. 그렇게 옷 꼬맨데 갖고 띄어서 주면 이제 방바닥 손에 툭 터주고 툭 터주고 띠기 뭐한 건 그냥 붙여 죽이고. 예? 어떤 할머니들은 뭐 꾸물꾸물 기어가는데 안 보이니까 이빨로 깨물어 터져 죽으라고. 또 어떤 분은 호롱볼로 톡톡톡톡톡 튀겨 죽이고. 이런 여자들 전부 머리맡에다 올려놓고 무릎을 올려서 뒤져 배트공 뒤지듯이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 이 작가다.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그 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에? 세상에 아이스케키 1원에 두 개 주고 사면요 그걸 못 깨물어 먹고 아까워서 앞에 있는 애가 하나 주라 그러면 하나 주어도 나눠 먹지를 못하고 벼 먹지 말고 빠른만 먹어 해가지고 쑥 지나가는데 이게 입속으로 지나가는데 윗동으로 지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캐킹물이 여기에 묻는 거예요. 근데 캐킹물만 묻어야 되는데 흘리는 코에다가 두 개가 같이 묻으니까 탈짝지근 짭짤은. 알사탕 하나를 사면 그걸 못 깨물어 먹고 속에서 녹여 먹느라고 아까워서. 이리 넣으면 여기 볼태기가 오돌토돌해져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보냈다 이쪽으로 보냈다는데 지나가다가 크니까 뚝 떨어지거든. 떨어지면 그걸 못 버리고 주워가지고 한 번 헹궈서 또 먹었네. 세상에 껌 하나 사면요 일주일 씹어먹었어 일주일. 씹다 씹다 저녁에 잘 때 문지방에 붙였다가 아침에 뛰어가지고 또깨 물고 학교 가면 책상에 붙였다가 또 또깨 먹고. 그나 나 혼자 붙여야 되는데 누나하고 둘이 붙이니까 다음날 교대로 깨물어 먹는 거야 이제 또.
그건 그래도 다행이야. 누가 또 생밀 씹으면 껌 된다고 완전 이단 사설 유포해가지고 밭에 가서 생밀 비벼가지고 깨물면서 야 너 껌 됐냐? 가만있어 봐. 아직 안 됐는데 많이 끈적끈적해졌다. 자기가 생밀 씹어본 경험 있는 사람 솔직히 손들어봐. 아니 지비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고 같이 놀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 수준이 저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저는 살면서도 이해가 안 돼. 그게 300년 전 얘기가 아니요. 3, 40년 전 얘기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핏을 얻어다가 닭을 사 먹이고 막 개를 잡아서 먹이고 막 핏을 얻어다가 나중에는 핏도 얻는 게 한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막 계속하다가 영 병을 못 낳고 아들 하나 나놓고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이 저 남편이. 그러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잔치를 한 거야. 요즘 말 말하면 파산 선고를 한 거야.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빚쟁이 다 불러놓고 그냥 나눠주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려면 가지고 말은 말 난이 없다. 근데 문제는 누가 데려다 일을 안 시키는 거야. 요즘에는 취직하면 돈도 벌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월급은 그만두고 재워주고 밥만 줘도 일꾼들 많았습니다. 우리 집이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머슴이 많았다고. 먹여주고 재워만 줘도. 그러니까 이제 있는 집도 없죠. 이제 그거 팔렸으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랑 둘이 남았는데 마침 한 사람이 서울로 이사가면서 내가 서울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안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살고 만약에 못 잡고 내려오면 비워줘 해가지고 비고 간 집이 바로 그 집이요. 그러니 뭐가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빚잔치를 끝나고 가려고 보니까 아들하고 엄마 굶어 죽게 생겼거든. 불쌍하다고 쌀을 몇 대씩 몇 대씩 해가지고는 걷어서 이제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쌀 몇 마리 남이게 그냥 버리고 간 집 오고 쌀 몇 마리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 이제 전 재산이야 그게. 있는 쌀 가지고 밥 해먹고 밥 해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쌀이 반전을 먹었는데 가만히 여자가 생각하면 이거 다 먹으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꼼짝없이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뭘 해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일은 누가 안 시키니까 요놈을 갖다가 방아를 쪄가지고 찹쌀로 바꿔서 방아를 쪄가지고 떡장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학다리 마을에서 떡장사를 해가지고 그놈을 팔아서 본전은 남겨놔야 내일 장사할 거 아니야. 남겨놓고 이득금이 세상에 이득금이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들하고 죽지 못해 이렇게 사는데 뭐 나보고 11조를 하라고요? 돈이 있어야 11조를 하지요. 돈이 있어야 하고 우는데 가만히 전사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되더래. 그래서 기도를 또 했대. 하나님 뭘 좀 가르쳐주려면 똑바로 가르쳐주지. 아 이런 집에다가 뭐 11조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아니 자매님 내가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고 그냥 와버렸어. 그랬더니 주일날이 됐는데 봉투도 아니고 요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동전 하나 넣어가지고 올라온 거야. 11조 해가지고 보니까 그 떡장수가 한 거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목사님 눈에 눈물이 핑 돌더래요. 11조 안 오면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황충이 먹어버린대.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일 생기는 사람, 쓸데없이 돈 잃어버리는 사람, 혹시 내가 11조 떼어먹지 않았나 돌아보시면 틀림없이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알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11조 생활 철저히 했고 두 번째 금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1회에 두 번을 금식했으니까 금식에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시세 때 밥 다 찾아먹는 사람은 조금 바리새인만 못한 사람이요. 세 번째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 아침 오 새벽 낮 저녁으로 세 번씩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이번 주간에는 저분들 신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집에 가보면요 세탁기에 빨래 그냥 담아놓고 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왜? 하루에 부흥이 세 번 오면요 시간이 쓸 게 없어. 정신없어. 밥 먹고 와서 또 부흥이요. 밥 먹고 와서 부흥해야 돼.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보다 나으냐 못하냐?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저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믿고 있다. 낫다. 저보다 낫다. 잘 생각을 하고 들어봐. 이보다도 나서? 오, 대단하네. 나 세계적으로 저분아 처음 봤네. 자, 그러면 내가 저보다 못하다는 사람 손들어 봐. 목사님 이하, 거반 저 여자 빼놓고 만장일치로 여러분은 누구만 못하다?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결정 났어요. 가면 이해하시오. 이유 없지요? 예. 그럼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아까 펴놨잖아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큰일 났네. 우리 지금 어디 간다는 거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은 지옥 간다는 소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에? 목사님 이하 안산 동산교회는 다 지금 어디 가게 생겼어요? 지옥 가게 생겼어. 성경대로 보면. 그런데 솔직히 우리 기분은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괴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기분은 천국 갈 것 같은데 말씀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지 말고 기분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말씀 믿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기분 믿으면 천당 가. 그렇지 않으려면 빨리 주님이 안 보실 때 그 말씀을 찢어 없앱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껄쩍지근하거든. 근데 없애려고 보니까 바로 그 후에 17절에 율법의 1.1일이라도 없앨 생각 하지 말라는 거요. 이거 참 대책이요. 난스네 이거. 여러분은 지금 웃고 있지만 저는 심각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과연 성경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구절은 없단 말인가 해가지고 찾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찾았네. 미련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찾을 걸.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오다가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런 건 다 외웠어야 돼, 여러분이. 이런 구절은 다 외웠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어디로 시?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그럼 어디 간다는 거요? 천당. 할렐루야! 거기다 빨간 줄을 쳐. 우리가 구절 때문에 천당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두 주먹 불 끈지고. 예수 내 구주. 시작! 아, 좀 야물딱지르게 좀 해봐. 예수 내 구주. 이리 하지 말고. 자, 세 번 영덕부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우 이제 나도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이제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안도에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아 쓸데없는 구절이 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보셔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만 있어봐.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셨어 못 사셨어? 그럼 어디 간다는 거요? 그럼 우리 2대1로 어디 가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네. 이것도 큰일 났어. 빨리 그 구절을 또 찢어서 없앱시다. 그렇게 찢다 보면 성경이 뭐 남겄어? 아 이게 고민이 된 거요. 이거 뭘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한번 예수 천당 그러면 간다고 해든지. 아니 이거 뭐 된다고 했다 안 된다 이거 뭐냐. 이것도 연구하다 보니까 해답이 왔어. 마태복음은 남한이고 로마서는 북한이더만 그리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의 복음이 남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북한에.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막 평양이나 이런 데 막 신학교도 생기고 막 부흥했잖아요. 그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공산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거기 눌러 앉은 사람도 있고 피난 온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피난 온 사람 믿음이 좋을까? 눌러 앉은 사람 믿음이 좋을까? 그럼 솔직히 피난 온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살으려고 왔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죽으려면 죽으리라 하고 눌러 앉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50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겠냔 말이요. 아니요. 지금도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가 안 나서 그러지. 저희가 북한 선교를 하니까 북한에서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나는 그 내용 속에 눈물로 읽지 않, 눈물이 아니고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끔 와요. 전 요즘에 솔직히 나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난 남한에 태어난 걸 참 감사했거든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고 그게 참 감사했어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 이게 회의가 온 게 나는 북한 소식을 자꾸 접하면서 북한은요, 잘 들으세요.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감사해버린대. 하나님 감사해요. 드디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인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버린대. 남쪽에서는 죽을 병 걸리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들으실까? 내가 이거 어설프게, 내가 이거 어설프게 축복받고 신앙의 자유 있다고 해서 변질된 내 믿음과 생활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 과연 이게 어느 곳이 참된 축복을 받은 곳이라는 말인가 헷갈려요.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통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통일돼서 하나님이 손에 날 게 뭐가 있다고 통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맨날 부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오라. 하나님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불렀어요. 통일 좀 시켜주세요. 통일 좀 시켜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통일 나도 시켜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것이 통일을 시켜주면 너희 남한에는 12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향기나는 크리스찬이 있는 줄 아느냐. 북한에는 숫자는 몇 안 되지만 그들은 예수의 은은한 향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느니라. 섞어놔버리면 그나마 그 향기 없어질까봐 내가 걱정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대한민국에는 1200만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향기가 없대. 향기가. 북한은 숫자는 몇 안 되지만 꽃송이는 몇 송이 안 되지만 그 향기가 그렇게 진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바리새인, 이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이런 분 직분을 뭘 줘야 되겠어요? 에? 뭐 시켜야 돼? 장로지. 그럼 장로감이지. 장로도 무슨 장로? 수석장로지. 수석장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이 수석장로지. 그럼 수석장로지. 수석장로. 자, 그러면 이 수석장로를 주님은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을 건성으로 보면 안 돼요.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1절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하는 자리, 콩나라, 판나라, 판단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앉혀줘야지, 자리는 사람이 앉혀줘야지 자기가 앉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혀줬으니 이게 아니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장로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야. 장로는 목사님이야 혹은 성도들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 총회장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 대통령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국민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겠다고 앉았어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15절,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33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막 의분이 생기더라고요. 의분이. 그래서 나는 옆에서 같이 열을 냈어. 주님이 화 있을 진저, 나를 봐도 막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대화가 생겼어요. 장 목사야, 에? 너 왜 열 내냐? 아, 주님 지금 열이 안 나게 생겼습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놈들, 목을 비틀어 죽일 놈들, 나쁜 놈들.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내 편이냐 바리새인 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야 주님 편이지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내 편이라고 했냐, 네가 나를 내 편이라고 했냐. 아, 그거야 내가 주님 편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를 내 편이라고 그랬느냐, 네가 바리새인보다 나으냐 딱 물으시는데, 아까 여러분 낫다고 그랬어 못하다고 그랬어? 못하. 세상에 내가 바리새인만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만도 못하더라고요. 바리새인이 독사의 새끼라면 나 같은 건 독사의 손주요. 새끼축에도 못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확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 간증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 간증이에요. 저는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다가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면 도로 앉아서 기도를 더 했어요. 아니, 가려면 그냥 가지 왜 도로 앉아서 기도를 해요? 에? 에?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그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은 그때까지도 안 일어나시고 기도하시더라고, 그 말 들으려고. 저는 이렇게 헌금할 때, 이렇게 조금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많이 낼 때는 꼭 이름을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 드려봐야 도로 다 헌금해, 그 말 들으려고. 이번에도 절기를 지날 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 그런데 우리 재무집사님이 그 얘기를 자꾸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목사님은 세상에 이번에 헌금 얼마 했다고 이렇게. 근데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때부터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예배를 14번씩, 한 번도 예배라고 있는 건 구역예배 빼놓고는 다 드렸습니다. 새벽예배, 밤예배, 새벽예배, 밤예배, 철야 못해요. 새끼를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죄송해서. 아침 한 때씩 금식을 했습니다. 두 끼만 먹고 한 끼씩 7끼 값을 모아서 주일 저녁 되면 감사헌금을 담아드리는데, 도저히 볼펜으로 감사헌금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주일 저녁 만들면 칼로 여기를 찢었어요. 칼로 여기를 찢어져가지고 피를 펜촉에 받아서 혈서를 쓴 거요. 혈서를, 금식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글씨를 읽을 때, 이게 뭔 볼펜도 아니고 만년필도 아니게, 우리 목사님은 아셨을라나 몰라. 내 피로 쓴 주홍 글씨라고. 나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을 했어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거, 집사람 거, 결혼할 때 있는 대물 다 빼서 바쳤어요. 아버님이 전세 얻으라고 쌀 100가마 팔아준 돈, 그런 빼서 다 바쳤어요. 내가 18년 목회하면서 건축헌금 12번 했어요. 목사가 건축헌금 할 때 뭐 100만 원 하겠어, 200만 원 했다면 몇 천만 원씩 했어요.
한 번은요, 이사를 가려고 사택을 옮기는데, 짐을 다 길에다 펴놨는데, 주인이 짐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 잔금 200만원 안 줬다고. 전세금 잔금 200만원 안 줬다고 길거리다가 놓고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정을 했어요. 보시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이고 내가 목사요. 주일 지나면 200만원 줄 테니 들여놓읍시다. 내가 집 놓고 도망가겠소?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잔금 두르기 전에는 짐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집사람 옆에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당신 목회 잘못했다고. 교회가 부흥되면 뭐하냐고. 교인이 많이 모이면 뭐하냐고. 담임 목사 이사 가는데 사택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놈의 교회가 그게 무슨 목회냐고. 세상에 부동산 소개해준 업자가 200만원 빌려줘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살더라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개를 두구찌를 들었어요. 그것도 내 이름으로 들으면 들킬 것 같아서 우리 처형 이름을 빌려가다가 원금이 3,000만 원짜리인데 두 개를 들었어. 탈 때는 8,000만 원 타는 거예요. 그러면 집 한 채 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넣었어요. 쓰지도 않고 막 모아가지고 열심히 넣어서 드디어 다음 달이면 나도 적금을 타가지고 나도 내 평생에 내 집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 주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장목사, 네? 개 또 남 깨지고 잘 있어?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주님은 개에 관심이 많으셔요. 주님 안 깨졌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랬더니 그 개돈 타서 뭐 하려고 그래. 아 뭐하기는요. 아 하나님 지난 보이잖아. 나 사태가 없어가지고 한바탕은 책을 그 많은 책을 길거리에다 놓고 잘 뻔했어요. 나 아무리 주를 살아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하늘에 쌓으면 더 좋지 않아? 그러는. 아니 그러려면 신방을 오시려면 개돈을 첫 번 넣었을 때 오시지 왜 끝번 들어갈 때 오시냐 이거요. 왜 끝번 들어갈 때. 첫 번 들어갈 때 오셨으면 드리기도 좋잖아. 한 번밖에 안 넣었으니까. 왜 다음 달 타는데 오시냔 말이야. 다음 달 타는. 그러니 어떻게 오겠어. 그놈 찾아가지고 홀딱 헌금했지 뭐. 12번 했어. 12번. 나 18년 목회하면서. 나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줄 알았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질 때요. 나는 내 생명 걸고 지었습니다. 내 생명 걸고. 한 40억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교회 재정이 2,500만 원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는 거요. 돈 없어서 못 옵니다. 하라는 거요. 자꾸. 돈 없어서 못 옵니다. 하라는 거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하는 게 쉬우냐? 너가 교인 데리고 건축하는 게 쉬우냐? 어?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훨씬 이게 훨씬 어렵냐. 이거 여기에 비음이 아무것도 아니지. 두 번째, 이 문제를 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투표를 했다면 가결됐을까 미결됐을까? 그 얘기 할 것도 없다. 199만 9,997대 3으로 부결이다. 가지 않은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가지 말자. 세 번째, 그러면 돈이 있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마지막으로 내가 죽자.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이거 합시다. 길거리로 쫓겨나간 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야 할 일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갑시다. 그랬더니 위원장님들이 앉았더니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결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말려야 된다. 목사님을 말려야 된다. 저 젊은 목사가 물정도 모르고 지금 성공의식이 도취돼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말려야 된다. 그렇게 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갖고 보고가 다시 들어왔어. 목사님 앞이라 반대를 못했지 뒤에서는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목회하면서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내 평생에 믿음 없는 위원장 잘못 세운 것이 내 실수다. 벌써부터 말을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냐. 나 개척 다시 하겠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이 드는 사람들하고 개척 다시 하겠다. 선포를 딱 해버렸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야, 네 돈이 드냐 내 돈이 드냐 하자.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가결이 됐어요. 그랬어요.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빚은 다 내 앞으로 오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공사가 끝나면 준다고 그래라. 그때부터 모든 빚을 다 내 앞으로 얻어놓고 내가 끝나면 이제 준다고 해놓고 내 계획은 뭐냐면 돈 달라고 오면은 아 끝나면 줄 테니까 빨리 집이나 지셔 빨리 교회나 지셔 다 해놓고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죽자. 빚을 다 내 앞으로 얻어놓고 내가 죽어버리면 교회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빚진 거니까. 그러고 나서 빚 달라고 그들랑 장모사한테 가서 받으세요. 장모사한테. 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하나 지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각오하고 그 교회를 진 거예요. 딱 죽으려고 마음먹으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더만. 조용해지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교회를 지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건 좋은데 내가 만약에 빚을 못 갚고 죽어버리면 나한테 돈 띈 사람은 이제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영원히 안 믿지. 예? 목사 새끼, 내 돈 떼먹고 죽은 새끼. 예수 믿겠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한 영혼 구원하자고 또 한 영혼 잃어버리면 되겠는가? 아, 이거 심각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 몸을 띄어서 팔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주를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한평생 살은 사람. 앞치마 하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친 사람. 신약성경 14서신을 쓴 사람. 그 위대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 말의 의미가 뭔 말인지를 알았어. 나는 분명히 죽었었는데 자꾸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나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는다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 나는 막 울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아온 네가 돈 3만 원 가지고 그렇게 헷갈릴 때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냐. 여러분은 안 헷갈리죠? 여러분은 안 헷갈리죠? 에? 그러면 도대체 이 수석장로 같은 바리새인이 뭐가 문제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 완벽한 신앙생활한 사람들 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여러분 성경 66권 다 뒤져보세요. 바리새인이 능력을 행한 구절이 있는가? 그렇다면 뒤집어보세요. 내가 오늘 능력이 없다면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를.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하늘나라는 말로 말하지 마라 말이오. 말은 누구를 못하냐 말이오. 말은. 말은 누구는 못하냐 말이야. 말은 좋은 말 따다가 하면 다 하는 거지. 근데 그 말에 따른 능력이 있냐 말이야. 그 말에 따른 능력이, 그 말에 따르는 삶이 있냐 말이야. 그 말에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향기입니다. 이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냐 말이야. 바리새인 속에. 잘 보세요. 여기 꽃이에요. 지금은요, 이 꽃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조화가 꼭 뭐 같아요? 조화가 꼭 뭐 같아요? 생화 같아요? 조화가 꼭 얼마나 잘 만드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비벼봐야 돼.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비벼봐야 돼. 그런데 벌과 나비는 금방 알아. 뭘 보고? 향기를 보고. 자.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찬이 조화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생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숫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애굽을 선택하고 아수르를 선택하고 바벨론을 선택해야지 왜 유대 땅 이스라엘을 선택해? 왜 되지도 않는데. 나는 구원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참 숫자에 관계가 많아요.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좋아요. 나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전도를 합니다. 다만 그 숫자 많은 교인이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는가? 여러분, 공자님도 훌륭한 얘기를 자왈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사니라. 시작. 또 얘기해봐야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해줄게요. 공자 선생도 말하기를 나보고 착하다. 너 훌륭하다. 그게 내 적이고 너 나쁜 놈이다. 너 고쳐야 된다. 그게 내 스승이다 이거요. 세상 사람도 조금만 의식이 튀면 책망을 달게 받거늘 왜 오늘날 교인들은 강단에서 책망 설교를 안 들으려고만 하냔 말이오. 그렇게 책망을 안 들을 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미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주문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절대로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색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저기 이혼한 사람이 50% 이상 앉아 있습니다. 나는 더 해. 그러나 색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니까.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그건 무슨 상관이요, 그건. 그거 나오고 무슨 상관이요. 초상에 물려받은 것을. 그러나 이혼을 하면 안 돼! 왜 이혼해? 우리나라의 40% 이혼율이 40%에 10명이 모이면 6명이 헤어져, 4명이 헤어져, 6명이 살고. 왜 헤어지는 거야? 참고 살아! 아이고, 목사님 어지간해야 살지요. 그래도 살아! 이혼을 당하더라도 이혼은 하지 마세요. 당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가 이혼은 하지 마세요. 내 말 명심하고 이혼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살아요. 여기 전부 다 이혼녀가 앉아있다고 돼서 난 설교할 거야. 이혼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 자, 사랑으로 성경을 봅시다.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건 안 받으시고 이건 받으셨어요. 여기서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예물이 있고 못 받을 예물이 있고 받을 기도가 있고 못 받을 기도가 있고 받을 예배가 있고 못 받을 예배가 있어요. 그럼 뭔 차이냐? 이거예요. 상황을 들어가 봤어요. 아벨은 1년 양을 치고 나니까 감사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첫 새끼가 마음에 들어 내가 이놈 드려야지 그걸 드렸어요. 받았어요. 아벨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벨은 짠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씨 IMF의 말에 뭔 놈의 추수감자 뭐 누가 농사짓대야 추수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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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 아프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에이 부산이 나갔다고 가 그냥. 아이 또 그럴 순 없잖아. 마침 지혜가 떠올랐어요. 탈곡을 하다 보니까 알곡은 뚝떨이 쭉전이나 날아가다 들 아이고 그 갖다 드리자 그 갖다 드려버렸어. 당연히 가인 예물 속에는 뭔 곡식을 드렸어야 돼요? 아니야. 첫 곡식을 드렸어야 돼. 근데 이 첫 자가 없어요. 첫 자가 없다는 말은 첫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무얼로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자.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자. 이러고 와야 된다 이거요.
가. 출석 불렀냐. 가. 왔다고 온 게 아니에요. 만났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말이요. 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말이요. 그 사랑이 본질인 거예요. 사랑이 본질인 거예요. 예물은 현상에,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넘어갑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샘과 야벳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어서 여덟 식구 구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 좋은 노아가, 그 훌륭한 노아가 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놔두면 술 되잖아. 먹고 취해버렸네. 열대지방에 취하니까 무식에 옷을 홀딱 벗어버렸어. 그냥 옷 벗고 자는 거예요. 함이란 놈이 와서 보니까 아빠가 빨가벗고 자니까 조용했어야 돼. 나가면서 동네방네 떠들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타봤네. 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형은 당자 보고 뭐래요? 형은 당자 보고 뭐래요? 저 창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왜 잘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뭘로 봤어요? 사실로 봤어요. 아버지는 뭐래요? 옷 입히고 신신 끼고 목욕시키고 반지 껴줘. 뭘로 본 거예요? 진실로 본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로 보지 않고 진실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형 이름이 안 나와. 이 탕자 형이. 그 대에 지어줬어. 탕자라고. 또 어디 가가지고 야 나 오늘 알았다. 탕자 형 이름이 뭔 줄 아냐? 탕자란다. 내가 언제 탕자라고 그랬어? 탱자라고 지어줬다고 그랬지.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봅시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뭘로 본 거예요? 사실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뭐래요?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사실로만 보려고 그러고 사실로만 봐도 괜찮게 권모 술수 모략으로 사람을 그렇게 자꾸 죽이려고 그럽니까? 정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사람을 자꾸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설령 잘못을 했어도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되지 않냐 말이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도 살리려고 해야지 왜 자꾸 죽이려고만 하냐 말이오. 왜 자꾸 죽이려고. 이교파가 저교파를 죽이고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죽이고 왜 자꾸 죽이려고만 그래요? 살리려고를 해야지.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고 그랬어요. 고기 잡는데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밤새도록 해도 안 잡혀. 거기서 깨달으세요. 주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 근데 베드로한테 배울 게 있어요. 되게 그렇게 안 잡히면 사람들은 뭐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Never give up.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시작! 끝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안 잡혀.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요. 우편에 던져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밤새도록 던질 때 우편, 앞편, 옆편, 뒤편 안 던진 데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우편에 던집니다. 153마리가 한 번에 잡혀버립니다. 기적입니다. 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보더라고요. 보세요.
한 번에 153마리가 나온 게 기적이 아니고 더 기적은 한 마리도 안 나온 게 더 기적입니다. 너 왜 11조 안 했느냐?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딱 하는 얘기 한마디 있어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대답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세요.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또 고백해보세요. 그 고백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심어서 고백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11조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바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